야, 이게 떴다. 대박이다. 확실히 요새 포켓몬 카드 모으는 게 너무 재밌단 말이지. 근데 이거 내가 또 굉장히 갖고 싶은 카드들 중에 이미 단종되거나 구하기가 너무 힘든 카드들이 많단 말이야. 아, 근데 이거 알아보니까 해외 직구로 포켓몬 카드를 사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포켓몬 카드 해외 구매. 우와, 이게 뭐야? 되게 다양하게 많다. 뭐? 1200만원? 와, 이거 그때 내가 릴레이 알아보니까 막 400만원 막 이랬는데, 이거 진짜 초읽기 카드들은 가격이 상상 초월이구만. 어?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카드인데? 만원밖에 안 한다고? 야, 이거 경매 잘하면은 초대박 나겠는데? 이건 뭐야? 우와, 대박이다. 이게 다 뭐야? 판초우이슨 피카츄랑 마리오 피카츄의 흑자버 브이맥스? 이거 얼마야, 얼마야? 이게 다 합쳐서 68,000원밖에 안 한다고? 잠깐만, 이거 계산을 좀 해보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들어가봐도 최종 가격 15만원! 아니, 이거 왜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설마 나밖에 모르는 해골 매물 뭐 그런 건가? 이거 내가 알기로는 분명 한 장당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사악한 가격들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누가 결제해가지고 채가기 전에 내가 빨리 사야 되겠어. 에이, 몰라. 무지성 낙찰. 아, 경매 낙찰 성공. 나 이거 초대박 난 거 맞지? 근데 이거 아까 보니까 설명에 뭐라고 뭐라고 써있던데. 일본판의 고품질 사양. 이쪽은 해외제 카드 프록시가 됩니다. 프록시가 뭐야? 진짜 카드를 대체해서 쓰이는 가짜 카드. 한마디로 짭이라고?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환불하자. 아, 잠깐만, 나 이거 말고도 두 개 더 사버렸는데? 거의 30만원 돈이잖아! 빨리, 막아야 돼.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기, 이제 환불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짭인 줄 모르고 산 거거든요. 네, 호객님, 경매는 낙찰 후 환불 불가합니다. 이미 잘 알아보고 누르셨어야죠. 수고요. 안 돼! 내 돈! 자, 제가 인증을 해드릴게요. 보이세요? 내 돈! 나 진짜 진짜 30만원 돈이야. 자, 오늘의 컨텐츠 무지성 구매 최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날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택배가 도착을 해버렸어요. 지금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죠. 바다 건너 저 멀리 찾아온 짝퉁 카드. 기어코 도착을 해버렸어요. 흑자몽 VMAX 이런 거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이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찐이랑 짭이랑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카드 바로 봅시다. 짠. 뭐지? 뭐야 이거? 겉으로 봤을 때는 얼핏 보면 그냥 진짜인 것 같기도 해요. 와, 근데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네. 이게 카메라상으로는 좀 밝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어두워요. 야, 이건 또 근데 프로모션 카드네? 무슨 카드지? 때마침 제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일본 찐톤 카드가 있잖아요. 요거랑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자, 퀄리티. 이게 복제품이고요. 이게 찐입니다. 와, 이거 찐이랑 같이 비교해보니까 퀄리티 차이 넘사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뒷면을 한번 보면요, 가짜인 게 너무 티나. 짭 같은 경우에는 겉에가 노란색이에요. 아, 이거 제가 프록시 카드에 대해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검색을 해봤었더라면 구매를 안 했을 텐데. 일단은, 아,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색감 차이가 너무 심하다. 얘는 너무 어두워요. 그 홀로그램 카드 밑에 이게 덮여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카드가 좀 더 두꺼워요, 얘가. 앞면이랑 뒷면이랑 좀 겹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게 괜히 찐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자, 다음 누구니? 우와, 무슨 프로모션 카드예요?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받아보니까 그냥 누가 봐도 짭이긴 하네.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홀로그램이 너무 빤딱빤딱거려요. 어디 아이돌이랑 콜라보한 그런 카드 같죠? 아마 이것도 진짜로 사면은 굉장히 비쌀 거예요. 예. 와, XY 프로모션인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심쿠 컬렉션 같지 않아요?
보니까 이거는 신규 컬렉션 맞는 것 같고, 누구 뭐 아이돌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저기랑 같이 콜라보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 이것도 카드 자체는 귀한 카드네요. 이거 프로모션 카드고요. 2015년 배틀 축제, 배틀 페스티벌? 원래 일본에서 매년마다 포켓몬 카드 게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회를 여는데 거기 참가하면 주는 선물 카드인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실제 가격이 그러면은 얼마야? 30만원? 한 50만원 그 정도 하네요. 굉장히 비싼 카드네. 근데 난 짭이야! 이게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다음. 아, 나왔네요. 대망의 이제 피카츄 카드들.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어떤 것 같아요? 진짜 좀 짭 느낌이 나긴 나나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짭 카드 같습니다. 요것들도 다 프로모션 카드들인데 아마 예전에 판초우이, 판초 포켓몬이라고 그런 인형들을 예전에 뭐 팔았는데 그거를 얼마 이상 사면은 뭐 프로모션 카드로 이렇게 한 장씩 주는 것 같거든요. 그림만 봤을 땐 진짜 이쁘죠. 그때 이게 제가 짝퉁을 막상 갖고 보니까 오히려 진짜를 갖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드네요. 어제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가는데요? 이게 한 장당 100만원이 넘은 카드들을 15만원에 살 수 있다고 그 좋다고 질렀으니. 자, 다음. 짠. 와, 이게 또 나와버렸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썬문에서 등장하는 아세로라 컬렉션 카드인데 일본 포켓몬 대회에서 참가상이거나 아니면 우승 상품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도 실제 가격을 보면은 까무러 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산 카드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합치면은 사실상 몇 천만 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니까 이게 찐이거든요? 얼마야? 와! 6,900달러요? 700만 원이 넘어가네? 오 마이 갓! 와, 이게 또 찐 대박이에요, 릴리의 카드. 이것도 프로모션 카드라 일반 카드팩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카드고요. 아, 제가 알기로 얘도 거의 천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산다고 하면. 이거를 제가 실제로 사려고 하면은 거의 타산 나겠는데요? 그냥 봅시다, 이제 하나씩. 바로. 거의 다 프로모션 카드고, 딱 봐도 비싸 보이네. 로사 앤 로이 나옹이까지. 일러스트 진짜 예쁘네. 거기에 얘가 비죽이었나? 와, 명의도 왔다. 마리. 흑자몽 V맥스. 너가 왜 찐이 아니니? 제가 샤이니스타에서 이거 너무나 갖고 싶은 카드인데 이거를 제가 짭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이 슬픈 상황. 그리고 이것도 가격이 한 거의 500만원 정도 하는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카드인데 알로라의 동료들, 알로라의 친구들, 요번에 V맥스 클라이맥스에서 끝판왕 카드 중 하나인 가라르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썸문 버전입니다. 뭐 릴리에랑 수련이 그 친구들 다같이 있는 그런 카드인데 짭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이것도 진짜 인기 많고 비싸면서 이쁜 카드인 마리오 피카츄. 마리오랑 피카츄가 같이 콜라보했었나 보네요. 거기에 V맥스 리자몽에 이건 하이퍼레어고 일반 V맥스 마지막 레쿠자 SR까지. 이걸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은 거의 4,5천만원 들겠는데요. 이거를 15만원 주고 살려고 했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 노양심 그 자체네요. 오늘의 교훈, 욕심은 화를 부른다.